12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가 손을 잡고 복합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허가가 들어오기 전 대형 점포의 입지 제한이 어려운 현행법상 문제점을 행정력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점포가 골목 상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환영 선언문을 냈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판 공공청사 이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 세 곳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데요.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교육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라 눈길을 끕니다. 공공기관 세 곳은 오는 2024년 8월까지 고향 관광문화단지 일원에 이전할 예정으로 극심한 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6일과 7일 이틀간 500여 명이 16개 주제를 놓고 정책 토론을 벌이는데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 등이 점쳐질 전망입니다. 시군별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정책 경신대회와 청년 정책 토론,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시민 간의 토론 결과를 국가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수기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